2019년 고1 3월 영어 모의고사 19번 시작하겠습니다.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at Saint Roma High School. 나의 첫 번째 날이었다. 나의 첫 번째 날이었다. Saint Roma 고등학교에 첫 번째 날이었고, 자, 그 학교 유니폼은 여기서 비교급 강조죠. 비교급 강조. A lot still far much even. 이 다섯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Fancy는 멋진이란 뜻인데 형용사화했어요. 그 학교 유니폼은 훨씬 더 멋졌다. 중학교 때 것보다.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Saint Roma Student의 students 학생으로서 나는 입어야 했어요. 초록색 스웨터. 근데 학교 라벨이 붙은 어깨 쪽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카키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었어야 하고, 그리고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인트 로마 넥타이를 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There's my Saint Roma student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You are ready for your first day. 여기서 물음표 의문문인데, 자, 비동사를 앞으로 빼지 않은 거는 그냥 구어체이기 때문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너 준비됐니? 첫 번째 학교 날?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Yes라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고, 우리가 탔을 때, 차에 타고 두 번째 동사 어디 어디로 향했을 때, 학교로 향했을 때, 주절, 나의 마음은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죠. 그래서 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turn out이 뭐뭐가 이제 되어가다 라는 뜻이고, 내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첫 번째 학교의 첫 번째 날이 어떻게 되어 갈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o maybe I'll hav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 사귈 거고, maybe I'll be the best. 최고가 될 거야, 반에서. 그 다음, 나는 could not wait to start. 기다릴 수 없었어. 기다릴 수 없다. 시작하는 것을, 나의 첫 번째 날을, 새 학교에. 이 지문을 보면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나요? First day. First day가 네번 나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이 문제 어렵지 않았죠? 그 고등학교 첫날이니까 흥분해서 들떠있는 정답 2번이 되어있습니다. 2번. 2번인가, angry, 화나는, 후회하는, 실망하는,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